네. 예, 우승하신 게 나겠는데.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쨌든 투자들이 중요한 것은 투자해서 이미 가는 이익금을 유가를 흡수하는 게 중요한 게 첫째 목표고, 두 번째는 투자된 금액이 정확하게 회수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건데, 근데 지금 정확하게 사실 모르겠어요. 만약에 제가 뭐 100만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상태에서 그들이 어떤 때든 회수가 돼야 되는데, 그 회수되는 그 방법과 시점을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기 회수는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까 대형 프로젝트인 경우에 프로젝트가 5년을 기한으로 계약을 하지만 끝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연장이 될 수밖에 없고, 연장되면 저희가 투자자들의 투자금 상환을 그만큼 늦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요.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회수되는 절차가